쉽게 잠들 수 없고 수면 중 자주 뒤척이다 잠에서 깨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가을 불면증. 하지만 이거 하나면 달아난 잠이 돌아온다. 꿀잠 유도하는 침실 습관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분명히 날씨도 시원해져서 좀 더 잘 자야 되고 입맛도 굉장히 살아났거든요. 그럼 잘 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건가요, 김광준 교수님? 이게 저희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도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텐데 최근에 여름에 비해서 점점 해가 일찍 진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해가 일찍 지게 되면 햇볕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일조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에서 수면을 유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의 분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일조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면에 도움이 되는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조량이 매우 적은 극지에 있는 혹은 북유럽 쪽에 있는 곳에서 계절에 따르는 변화로 계절성 불면증이 생기는 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을, 겨울에 생기는 불면증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혹시 이 불면증에 해당될까? 불면증 점수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처음 잠들기 힘들다. 두 번째, 자주 뒤척이다가 잠에서 깬다. 세 번째, 수면 중에 코골이가 심하거나 숨을 멈춘다. 네 번째, 잠꼬대가 심하거나 꿈을 많이 꾸어서 힘들다. 다섯 번째,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근질거리고 불편하다.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졸리고 활력이 없다. 마지막입니다. 낮에 자주 졸리다. 서범배 씨 몇 개 정도 해당되세요? 아, 보자 보자. 저는 일단 처음에 잠들기가 어렵고요. 그런 다음에 또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서 그런가? 또 낮에도 졸리고. 그렇게 치면은 저는 야행성이거나 아니면 또 그냥 좀 게으르거나 이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또 불면증일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저기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자주 발생하면은 불면증인데 예를 들어서 1번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면시 불면증이고 2번, 3번은 자다가 자주 깨는 뭐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그런 수면 장애가 있으면 나타날 수 있고 4번 잠꼬대가 심한 경우는 그 REM 수면 행동 장애가 있거나 또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잠꼬대나 그 꿈꾸는 잠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리가 근질근질하는 경우는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또 잠들기 어렵고 또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회복 안 되는 경우는 수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기면증이라고 해서 낮에 심하게 졸린데 밤에는 자주 깨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호배 씨가 얘기한 그 야행증이라는 거는 그 지구 자전은 24시간을 주기로 돌아서 햇빛은 주야가 24시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우리 신체 시간은 24.2시간이에요. 12분이 더 길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햇빛도 없고 시계도 없는 동굴에서 지내면 매일 12분씩 늦게 자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야행성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 야행성이 되지 않고 24시간 주기를 지켜주게 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햇빛,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하고 사회 활동이에요. 그 두 가지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야행성이 되기가 쉽고 또 어떤 분들은 유전적으로 야행성이 되기 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더 햇빛을 충분히 쏘이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잠도 과학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첫 번째 자가 체크리스트를 보면 처음에 잠들기 어렵다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20분만 누워있어도 잠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1시간 넘게 걸려야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자기가 잠드는 시간을 수면 잠복기라고 하는데 시계를 계속 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죠. 내가 몇 분에 잠드는지. 네. 그래서 침대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와라고 느낀다 그러면 보통 한 20분 정도 지난 경우예요. 그러면은 잠이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이 들기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실제 빨리 잠은 드는데 자주 깨가지고 선잠을 한 한두 시간 자는 분들은 한 시간 후에 잠드는 걸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간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한 6, 7시간을 실제 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두세 시간밖에 안 잔 걸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깬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가 잠을 얼마 잤는지를 대변하는 거는 낮에 졸린지 피곤한지 뭐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이런 동반 증상이 만약 없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면 시간이 더 잘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자주 자고 힘들다 그럴 때는 내 수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게 있어요. 수면 다원 검사는 우리의 수면의 깊이 또 자주 깨는지 왜 깨는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수면 다운 검사를 하는 병의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수면 의학하고 여러 가지 수면 장애를 배운 의사 선생님들은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 다운 검사를 받을 때에도 뭐 불면증, 또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 증후군, 기면증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의사를 찾아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요즘 꿈을 꾸면은 저는 뭘 어딘가 쫓기거나 쫓거나 아니면 하늘을 나는 꿈도 제가 날려고 용을 쓰다가 깨는 꿈.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가위도 좀 자주 눌리는 편이고 이런 것도 수면 장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위 눌리는 건 어떤 경우가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우리 수면의 20%는 꿈을 꿔요. 그 꿈꾸는 잠을 REM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지가 마비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깨면 못 움직이게 되죠. 그게 가위 눌림이에요. 그럼 꿈을 많이 꾸거나 자주 깨는 분들은 수면의 유지가 잘 안 되는 분들이에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깨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고 또 REM 수면 장애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기면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밤에 자주 깨게 하는 그런 질환 또는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꿈꾸는 잠도 많아지고 자주 깹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잘 평가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수면 장애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만 생각해서 진단을 해서는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수면의 문제, 수면 습관, 어떤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 거를 다 종합해서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잠을 못 들게 되면 나이가 들면 다 잠이 없어져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불면증을 넘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김강준 교수님. 저희가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잘 주무시는지, 두 번째가 잘 드시는지, 세 번째가 배변이나 배뇨를 잘하는지, 즉 잘 싸는지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잘 자는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면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수면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만 생각해봐도 쉽게 유추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면 멍해지게 되고 멍해지게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사회활동을 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 불안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쫓길 수 있고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면이라는 걸로 인한 심리장애가 생기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이 충분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피로가 회복되지 않고 몸에 있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몸에 쌓이면서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암, 혈관질환, 치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면 내가 그냥 하루 이틀 잠을 못 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자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또 들었던 정보 중에 잠잘 때 많이 뒤척이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홍 교수님? 예, 일단 수면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뇌에 치매를 일으키는 노폐물인 베타 아밀로이드나 시니클레인. 시니클레인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노폐물인데 그런 것을 빠져나가 청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잠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면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REM 수면 행동장애는 뭐냐 하면 꿈꾸는 잠에서 꿈을 실제 상황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질환인데 이 REM 수면 장애는 특발성, 원인이 없는 REM 수면 장애도 있고 다른 수면 장애에 의한 2차성 REM 수면 장애도 있어요. 그 2차성 REM 수면 장애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려면 수면 다운 검사를 해서 그거를 구별해야 되고 특발성 REM 수면 장애인 경우에는
최근에 1,300명 환자들을 한 19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는데 매년 6%, 12년이 지나면 70% 환자들이 파킨슨병이나 치매로 진행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 아주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은 진행을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령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우리도 모르게 불면증을 더 부르는 잘못된 생활 습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요, 잠자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잠 안 오면 침대를 벗어나라? 아니, 노력하지 말라니, 영훈 교수님. 무슨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불면증이 있는 분일수록 침대에 빨리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으면 뭐 10시, 9시에 들어와서 늦게까지 이제 침대에 맞아요.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잠을 못 자니까 보상 심리로 더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이게 좀 보상되겠지. 그쵸.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면증이 있으면 침대에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침대에 있는 시간을 뭐 5시간 이렇게 줄이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수면 압력이 늘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각성 기간 동안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이 점점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수면 제한요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침대에 있는데 잠이 안 오게 되면 더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촉진되는데 코티솔은 불면도 일으키고 잦은 각성을 유발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침대에서든 가급적이면 조금만 누워 있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면증의 한 반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뭐 5분만 지나도 뭐 핸드폰 만지고 TV 보고 배고픈 뭐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우리 침대에서 그래도 좀 버티는 시간 그건 어느 정도로 하면 될까요? 침대 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다른 행동하는 거예요. 침대는 잠을 자기 위해서만 쓰셔야 돼요. 따라서 TV도 침실에 놓으면 안 되고. 핸드폰도 거실에 두고 들어가셔야 돼요. 핸드폰, TV는 다 각성도를 높여서 불면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조금만 빛이 있어도 잠을 못 자게 되기 때문에 불은 완전히 끄고 또 암막 커튼을 쳐서 외부에서 빛이 안 들어오게. 그래서 잘못된 수면 습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면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핸드폰, TV, 노. 완전 깜깜한 데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멜라토닌이 훨씬 잘 분비가 됩니다.